아까 총리님이 난민수호원님 질의에 대답하시는 태도를 보니까, 아, 정말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걱정이 됩니다. 아, 사실 총리님 지금 총리 재임 기간 846일째예요. 네, 그리고 지금 여야 의원들이 다 동의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윤석열 정부의 인재 풀이나 인사 시스템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처음과 끝을 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함께 할 것이다. 아,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아, 정말 오늘 이 대정부 질문을 보는 국민들께서 얼마나 답답하실까?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PPT 하나 띄워주세요. 아까 총리님께서 이렇게 응급실 뺑뺑이로 인해서 국민들이 죽어나가는 거에서 다 가짜뉴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많은 정말 언론 보도에만 난 것들이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PPT 띄운 건 3월 달부터로 돼 있는데, 이후에 이제 9월 달거 나오는데, 그때 3월 달 요런 초반에는 이거 자체가 이슈화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언론들에서 취재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제 9월 달에 들어와서는 계속 언론에서 취재하고 있는데, 하루가 다르게 그런 사례들이 응급실 뺑뺑이를 하다가 사망한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의총장에서는 김영배 의원님 지역구에서 한 분께서 서울대병원에 응급실에 가셨다가 뺑뺑이를 당하시고, 그 다음에 고대 응급실로 가다가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 모든 이런 것들이 가짜뉴스입니까? 저희는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상황이 가장 저희가 우려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터지면 하나하나를 다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분이 결국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린 거는 응급실에서 죽어 나간다 하는 그 표현. 그거는 응급실에서 24시간 정말 헌신을 하고 있는 전문의, PA 간호사들, 그리고 그 기사님들, 이런 분들을 정말 얼마나 서운하게 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의 표현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표현도, 응급실에서 죽어나간다는 표현도 정말 환자의 가족들, 정말 이 고통을 당하는 국민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표현인 겁니다. 정말로 이송되는 도중에 또그 응급 치료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그 감정을 표현한 것이지, 그렇게 대응하셔서는 일국의 총리라면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됐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제가 객관적인 수치로 지금 응급실이 얼마나 위중한 상태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리님도 계속 응급실 뺑뺑이가 기존에 있었던 사례들이고, 지금 특별하게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보시는 것 제가 같아요. 심각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박지원 아니, 문제가. 응급실 뺑뺑이 예전부터 이어져 왔던 일이다. 이런 말들이요. 총리님, 법무부 장관, 아니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복지부 장관 차관 입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일단 아닙니다. 이걸로 논쟁하기는 싫습니다. 총리님, 제가 아니, 문제가 일단 없다는. 네. 객관적인 수치를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응급실 진료 제한 메시지 표출 현황 띄워주세요. 2023년과 2024년 대비입니다. 지금 전공의가 사직한 2월부터 8월 26일까지 전국의 400곳의 응급실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전송한 응급실 진료 제한 메시지가 같은 해 기간 비해서 지난해하고 비교해서요 22.7% 더 많이 올랐습니다. 엄청난 수치지요. 그리고 거의 의료 인력이 없어 계속 넘겨주세요. 이거는 이제 막대 그래프로 한 거고요. 의료 인력이 없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19 상황관리센터 띄워주세요. 그리고 구급대 요청에 의해서 상황관리센터에서 환자의 증중도 파악을 이송병원으로 선정하는데, 그119 상황관리센터의 비교도 보면 작년 대비 같은 달 이송 선정 건수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넘겨주세요. 그리고 9월 1일과 9월 5일 기준으로 볼 때, 9월 5일 기준, 가장 최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다면, 전체 180개 응급의료센터 가운데
심근경색, 뇌출혈, 응급분만 등 27개 중증 응급질환병 진료가는 기간은 평균 88곳으로 하루 만에 14곳이나 감소했고 평상시보다 21곳이나 적습니다. 북부 대동맥 응급수술이 가능한 응급실에서는 평시 83곳에 66곳으로 산부인과 응급분만이 가능한 곳은 96에서 80곳으로 감소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상태가 굉장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 인정하시죠, 총리님? 네, 그 12,000명이 나가 있는데 어떻게 아무런 지장이 없이 어떤 조직이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전문의, PA 간호사들, 그리고 응급을 처리하는 기사님들, 이런 분들의 정말 24시간 열심히 하시는 것 때문에 지탱이 되고 있다. 우리가 그거를 조금이라도 격려를 해줘야지 그분들을 좀 그 사기를 잃도록 하는 일은 정말 해서는 정말 그거는 어려운 일입니다. 누가 그때 사기를 잃게 했습니까? 여기서 지지하신 그래, 의원님들 중에 어느 한 분도 그분들을 비난한 분 없습니다. 응급실에서 죽어 나간다는 표현이 뭡니까? 아니, 응급실에서 죽어 나간다는 표현이 뭐예요? 이분들은 최선을 다해가지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살리려고 노력하고 겁니다. 있는데 어떻게 응급실에서 죽어 나간다는 표현을 씁니까? 응급실 뺑뺑이가 가짜. 아니, 저는 화가 납니다. 지금 이렇게 응급실이 어렵고 국민들이 만나면 아프지 말자 인사합니다. 이런 의료 대란 사태 누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까? 의원님, 2004년에 52건의 기사건 수가 났는데요. 총리님, 제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이런 사태에 누가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까? 모두 다 책임이 있죠. 가장 큰 책임 누굽니까? 아니. 정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부 책임 있죠. 지난번에는 전공이라고 하시던데 전공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까? 첫 번째 책임이 있죠. 여전히 전공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아니, 중증 환자, 희귀 환자, 거기를 떠나버리게 돼 있습니까? 저 사과하신 건 줄 알았는데 전공이에게 이 의료 대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맞습니까? 첫 번째 책임이 있습니다. 아, 정말 여야 의정 대화 협의체가 될지 정말로 우려스럽습니다. 그거는 아니, 총리님께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계신데 그거는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야 의정 협의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설득하고 해야 될 사람들은 전공입니다. 그런데 전공에게 의원님,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의원님, 어떻게 전공이들이 들어오겠어요? 의원님, 정말 저기 계신 앉아 계신 국민의힘 의원들도 제가 볼 때는 지금 가슴 치고 계실 것 같아요. 의원님, 그나마 밥상 차려놓으려고 했더니 총리가 다 걷어차 버리는구나 이럴 것 같아요. 의원님, 원인을 물으시니까 좋아요. 원인을 명확히 하셔야죠. 의견이 다르니까 그러면 아니 명확히 하셔야죠. 총리님은 아니 그거를 감춘다고 감추시는 겁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 아니 감춘다고 감추시는 거예요? 책임 있다고 저는 아니 감춘다고 감추시는 거예요? 원인은 명확하게 내놓고 해결책을 생각을 해야죠. 아니 그거를 감춘다고 감춰줘요? 감춰지는 것이 아니라 의료 개혁이라는 과제는 정말 유리알과 같은 개혁 과제입니다. 정말 섬세하고 치밀하게 다뤄야 하는 개혁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정말 무책임하고 대책 없는 정책 추진이 바로 이런 사태를 만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많은 국민들이 다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아닙니다.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의원님하고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아니 보세요. 언론을 보세요. 지지율과 그것이 아니 그게 지지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대통령이 정책 실패가 아니 지지율을 올리려면 지지율을 올리려면 의대 정원 하지 말고 의료 개혁 하지 말아야죠. 총리님, 여야 의장 협의체 만들어야 됩니까? 안 만들어야 됩니까? 만들어야죠. 총리님의 도와주세요. 자세를 가지고 여야 도와주세요. 같아요? 아니 그런 협의체를 만든다는 것이 사실을 덮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태도가 덮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덮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이 들어올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의학계에서 가장 얘기하는 것은 신뢰를 상실했다는 문제입니다. 총리님의 그런 태도와 답변 자세를 가지고 과연 의학계가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나오겠습니까? 의원님, 사실을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실이요? 그야말로 사실을 감추지 마십시오. 세계 어느 나라 의료 파업에 응급실하고 중증 환자를 떠나는 의료 파업은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 실패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이 상세로 정부의 정책 실패는요. 국민들이 지금 이것을 어렵다고 조용하세요.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게 아니에요. 총리님 강의 들으려고 제가 이 자리에 쓴 게 아닙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정말 마지막 신뢰 같은 희망을 가지고 여야 의정 협의체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자세와 이런 태도를 가지고 과연 되겠습니까? 지금 누군가는 제가요 이렇게 그 단체들 만나서 해보고 하니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이에요. 그런 일방적인 생각이 아니,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 사과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건 일방적인 얘기죠. 의원님이 들으신 분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은 의료개혁 해야 된다, 증원해야 된다 의료개혁을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거칠고 세밀하지 못한 이게 문제인 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했지만 세밀한 것이 4개월 만에 세밀한 것이 밝혀야 할 원인을 덮는 게 세밀한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상윤 수석이 의료 공백 장기화를 두고 플랜 B, 플랜 B씨가 있다고 그러는데 플랜 B씨가 뭡니까? 그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거는 사회수석이나 보건복지부 장관께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총리님은 그 계획을 알지 못하고 계십니까? 플랜 B, 플랜 C. 아니, 저보다 보건복지부 아니, 저는 총리님한테 듣고 싶어서요. 플랜 V, 플랜 C 말씀해 보세요. 아니, 장관이면은 여기에 최고의 전문가 아닙니까? 제가 질문합니다. 왜 전문가 의견을 안 들으려고 그러세요? 총리님께 묻는 겁니다. 총리님께. 총리님께 묻습니다. 플랜 B, 플랜 C 뭡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플랜 B, 플랜 C를 알고 있지만 저는 여기서 공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플랜 B, C 자체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플랜 B, 플랜 C를 얘기하는 순간 의장님 돌아오는 사람들을 의장님, 막고자 하는 엄청난 답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딴 저항이 있습니다. 총리님 계속 혼자 얘기하고 계세요. 아니 의원님이 혼자 얘기하셨잖아요. 잠깐만요. 자, 의석에서 좀 조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질문하고 난 다음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의석에서 조금 조용해 주세요. 의석에서 좀 조용해 주세요. 이재정 의원님, 의석에서 조금 조용해 주세요. 정말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더 묻겠습니다. 나이가 한 살 더 많다고 세금을 많이 내면 공정한 겁니까? 글쎄요, 무슨 의도로 물으시는지 제가 아니 고흥 의원님은 어디서 나이가 한 살 많다고 세금 많이 내면 아니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그걸 어떻게 일률적으로 답변하라고 그러십니까? 연금 개혁안 세대별 차등 보험료율 아 그럼 그렇게 세계, 말씀을 하셔야죠. 아 유례도 없는 날입니다. 75년생과 76년생 1년 일찍 태어났다는 이유로 다른 요일에 연금 보험을 내야 됩니다. 85년생과 86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95년생과 96년생도 단지 몇 달 차이, 얼마 차이라는 이유로 평생을 더 많은 연금을 내야 되는 이런 연금개혁 말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만드셔서 충분히 좀 논의해 주십사라고 정부에서 간곡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개혁안 좀 개혁안답게 내십시오. 들어가세요, 총리님.